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이 예약돼 있죠. 시간에서 이리저리 크게 흔들어 댔지만 지금 주가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가가 높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에서 크게 안 올린 걸 보면은 이제부터 셀트리온 그룹,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서전이 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셀트리온 제약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가 아주 낮은 위치죠. 그리고 HLB는 이제 9월달을 대비했을 때 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자신감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상황인데 HLB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지금 나올 만한 악재가 딱 하나 있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악재 해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미털기 제대로 하고 이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LB는. 자, 공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HLB는 거의 공매도가 주포죠. 갑분급입니다. 급등은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나온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서정진 회장이 24일 셀트리온 제약에서 펩타이드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 이 합병에서 이제 소외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셀트리온 오늘 반등할 때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주 못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소식이 나오고 4,400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으로 끝났지만 아주 강력한 소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아주 낮죠. 그리고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거고, 거래가 이제 조금 터져주면은 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려 비만하고 당뇨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반응을 하겠죠.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이면 이번 주가 마감이 되죠. 이번 주가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셀트리온 쪽에서 주가 부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약 주주 달래기 정도로도 볼수 있겠죠. 셀트리온 그룹 전반적으로 이런 소식은 호재가 될 겁니다. 합병이라는 부분, 셀트와 케어, 그리고 주가의 낮은 위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시장이죠. 이 나스닥이 1.6% 상승했고 또1.2%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각종 PMI 지수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수준의 지표들이 나왔고, 그리고 고용률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사그라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아주 지금 뭐 중국 불안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PMI 고용률 이런 부분이 양호했기 때문에 아주 매파적인 발언으로 다 박살낼까, 이런 발언이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HLB는 지금 공매도가 최근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13만 주 정도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이제 770만 주 넘어가겠죠. 이제 이것들 다 합산되면은 거의 쭉쭉 올라와서 거의 이제 맥스치 수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다. 이렇게 많이 쳐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려놨죠. 아주 주가를 박살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내려놓은 상황인데, 자, HLB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죠. 쭉 내리다가 급락 형태로 골파기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강한 반등이 올라오다가 윗골에 좀 달렸죠. 윗골에 좀 달렸는데, 자, 시간에서 일단 50원 상승했고, 외인 기관은 매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오늘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부양에 대한 의지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변경이 생길 만한 달입니다. HM 입장에서는 9월 달에는 항상 강했죠. 9월 달 그리고 9월 달 강했죠. 9월 달 여기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S모가 있었죠. 10월 달 강했다. 자 그리고 여기 9월 달. 9월 달에 있을 때는 9월 달 하고 10월 달에 있을 때는 10월 달 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이 되면 지금 8월인데 8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위치고 여기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고 10월 달 되면 S모가 있으니까 올해는 10월 달에 주가가 강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한달 전에 올라서서 피크치고 한달 전에 올라서서 9월달 피크치고 그럼 한달전 9월달에 올라서고 10월달에 피크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HLB에서 나올 만한 큰 악재라고 하면은 식약처 선량한 보완 요청 받았다. 요거 정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나오는 순간 악재 해소가 됩니다. 악재 해소. 악재 해소가 된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식이 나오면 한번 흔들 수도 있겠죠. 흔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악재에서 불확실성 해소. 이제 FDA 기대하는 가늠만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S모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올라서기 전에 한번 골파기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거의 웬만한 종목에서는 그런 골파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가진 물량, 특히 심약한 물량들 올라서는데 계속 물량이 떨어지는 이런 방해되는 물량들을 바닥에서 다 털어버리죠. 밑으로 내려서 털고 이제 조급증 있는 그런 자금으로 자금을 가진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이 급한 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보고 겁을 내는 그런 또 이제 심약한 물량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 마음이 인간이 원래 상당히 마음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털어내고 또 확신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서 털리게 돼 있다.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 정도가 어디야 이렇게 되죠. 조삼모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에서 이제 바로 올라갈지 좀 털고 흔들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쌍바닥 라인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골파기를 한번더 밑으로 한번더 골파겠어 라고 하면은 팔아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M 이노베이션은 잠재력 끝판왕의 기업이니까 뭐 이런 부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옆으로 쭉 눕히고 있는데 얘는 워낙에 지금 재료가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HM 미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화진도 이제 올라서려고 하고 있죠. 올라서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21선 뚫게 되면은 밀고 올라갈 겁니다.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아주 지치게 만들고 있는데 얘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얘도. 자, 그리고 이제 HB 생명과학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죠. 워낙에 많이 내렸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렸고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다. 제약도 마찬가지. 오늘 호재가 또 하나 나왔죠. 호재도 나왔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서 이 멀리서 봐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을 딱 잡았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사중 바닥 딱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골파기 한다 그러면 골파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골파고. 근데 여기서 골을 팔지 그냥 올라갈지 이미 골을 많이 팠죠. 골짜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제피신한항구 주포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골팔것 같아. 그러고 매도한다. 근데 진짜 골 파면 다행이다. 근데 골안 파고 올라가 버리면 응? 그냥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치에서는 그냥 강홀딩입니다. 강홀딩 HB그룹은 전부 다이 위치에서는
강홀딩 해줘. 여기서 어떻게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이거를 단타를 좀 해보겠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타를 한다 그러면 주식 수를 좀 늘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요거에서 제가 이제 계속 뭐 주식 수 늘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요런 데서 매도했어요. 요런 데서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요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좀 해볼까? 요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9월달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S모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제약바위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압박도 조금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제 한번 뜰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